베놈의 공격성이 우위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틀거지의 파손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하여 79대 62로 베놈이 승리하였습니다. 베놈 3라운드 진출. 공격 로봇 대전 디저치 3라운드. 베놈 대 스피드 어택. 로봇과의 스피드 어택 때 인천기계공구의 베놈이 네 지금 출전을 했죠. 수평회전 블레이드형 로봇이거든요. 네, 아 노장이죠. 블레이드형 로봇 정말 강한 공격력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는데 이번 경기 또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스피드 어택 첫 출전이에요. 1라운드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름답게 스피드로 어떤 공격을 펼쳐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앞에서 과연 그 스피드가 공격에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도망다니는 데만 쓰여질지 그 점을 지켜보면서 인천기계공구의 베놈의 경기 시작한다. 자 빠르기도 빠르게 돌지도 않은데요. 야야야 네 지금 시작부터 정신을 못 차리게 몰아붙이겠는 우리 자 스피드 어택. 자 지금 스피드 어택이 너무 빠르게 몰아치니까 네. 아 지금 베놈이 블레이드를 작동조차 못 쓰고 그렇죠. 있어요. 작동할 시간도 없게 지금 자, 계속 스피드로 굉장히 좋은 작전이거든요. 자 지금 베놈이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꼬무니를 계속 쫓기고 있고요. 스피드 어택 계속 그 이름처럼 스피드로 따라다니는데요. 아 저희의 예상과 다릅니다. 저희는 스피드 어택이 도망을 가고 베놈이 따라갈 줄 알았는데 반대로 베놈이 쫓기면서 블레이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 스피드 어택인데 스피드만 내고 있습니다. 어택은 언제 나오나요? 스피드 어택이죠. 이름처럼 어택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스피드만 내고 있습니다. 자 베놈 블레이드 작동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지금 감정을 앞에 두고 서로 지금 네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가냐 우리 베놈. 자 베놈 스피드가 되었네. 블레이드가 무용지물이에요. 네 지금 왜 잡았냐면요. 네네네. 어떻게 지금 약간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역시 공격을 받았는데 역시 좀 맷집이 없네요. 자 블레이드형 로봇의 장점이 바로 아 뒤에서 바퀴를 쳐서 바퀴를 빠뜨리는 거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스피드 어택 지쳤어요. 지치고요. 베놈 이번 한 방에 승부가 납니다. 이번 한 방에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자 측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측면을 뺏기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요. 측면에서 한 번만 공격하면 우리 스피드 어택 그냥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놈이 지금 뒤로 가서 바퀴를 부시려고 하는. 아 바퀴 빠졌어요.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경기 끝납니다. 베놈 4라운드 본선 진출. 제4라운드 본선에 진출할 5팀 가운데 네 팀이 가려졌다. 마지막 남은 한결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예결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4라운드 스피드 스피드에서 중계승 1대1 백트로봇 무한 대결로 그리고 고교로봇 왕중왕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최후의 제왕전까지 10월 9일 저녁 8시 불꽃 튀는 고교로봇 대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로보티지에서 교육용 로봇 키트를 월간 무선 여행에서 정기 구독권을 주식회사 미니 로봇에서 로봇 컨트롤러를 플라잉 피그 코리아 출판사에서 창의력 교재 세트를 주식회사 휴머닉에서 어린이 레저용품 이글라이더를 주식회사 로보로보에서 교육용 로봇 키트를 드립니다. 저희 탱구는 길고 단단한 블레이드로 상대방을 끝까지 쫓아가게 아니 저희 배드웨퍼는 450W급의